기회를 주셔가지고 뛰게 됐고요. 저는 이제 그래서 누구랑 같이 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영록이가 생각이 났고, 영록이가 이제 지금 또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고 또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우리 영록이가 다시 좀 더 힘을 얻고 또 많은 사람들도 우리 영록이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또 그래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록이랑 같이 뛰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영록이가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. 그걸 통해서 영록이도 저와 마찬가지 운동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같이 축구했던 후배고, 그렇지만 또 불의상으로 이제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우리 영록이를 보면서도 힘을 내고 또 우리 영록이도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힘을 내서 또 재활을 열심히 해서 또 더 건강한 상태로 우리 영록이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긴장되죠. 기분이 좋았어? 네. 감사하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선수였던 차두리입니다. 제가 뭐 비록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일은 없었지만요, 항상 올림픽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대회를 보고 있고요, 테레비로. 그래서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준비하고 계신 많은 선수 여러분들 항상 힘을 내셔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꼭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꼭 메달만이 또 최고가 아니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화이팅 하십시오. 하나 둘 셋 화이팅! 화이팅!